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종교 때문에 항상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가.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종교 때문에 이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개의 종교가 있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를 종교를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나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외국 종교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한 100년 정도 됐나요? 여튼 많은 이제 외국인 학자들이 우리나라처럼 세계 종교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보고 놀랍고 되게 신기해하고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0년이 넘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토속 신화하고 전통 문화하고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만의 어떤 특정한 불교로 독특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죠. 외국인들이 이제 처음에 한국에 오면은 그 붉은색 십자가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래요.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굉장히 외진 곳에 경건하게 아주 조용하게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온 사인에 그 붉은색으로 이제 화려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산 같은 데 올라가면은 붉은색 십자가들이 수도 없이 굉장히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그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 친구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접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워하고 있고, 또그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인기 있는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템플스테이죠. 그래서 1박 2일 동안 사찰에 머물면서 이제 사찰 음식도 먹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사실 되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서양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티벳의 그 달라이 라마가 워낙 그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또그 밖에도 많은 그 아시아의 수도승들이 이제 세계에 나가서 포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미국인 스님이 이제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서양 사람들 특히 그 블루 칼라보다 화이트 칼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왠지 그 화두를 생각하는 그 접근 방법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맞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리안족이기 때문에 금발의 파란 눈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외국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는 뭐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오면은 템플스테이나 사찰에 한번 데려가 보세요. 저도 항상 데려가는데 백이면 백 정말 다 좋아하더라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해외에 나갈 때 이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가면 굉장히 그 정보라든지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많이 가죠. 그리고 또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한국 사찰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특히 소승불교 쪽으로 이제 많이 있죠, 절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회나 한국의 이제 그 불교가 이제 관심이 많아서 종종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종교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에 대한 경험담을 댓글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